데리고 한 달 됐나? 주일날 설교를 하러 딱 나갔어. 이야, 무서워요. 설교를 하러 딱 나갔더니, 아까 내 천사 얘기해줬잖아요. 그날은 천사는 보이지 않는데, 설교를 한 5분 동안쯤 하는데, 하늘에서 옷자락 같은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더니, 내 전체를 다 덮어버렸어요. 전체를. 근데, 눈을 가지고 보니까 안 보여. 또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도 옷이 안 만져져. 그냥 빛의 옷이야, 빛의 옷. 빛으로 된 옷 같은 것이 강대상을 샥 덮는 거야. 더 보니까 내가 설교하면서 이상하다. 오늘 왜 이럴까? 이렇게 느낌을 갖는데 이게 바로 내가 순교적 헌금을 하고 난 바로 했어요. 그러자마자 봐. 성도들이 밑에서 설교 중간에 주일 대예배야. 봉회할 때가 아니에요. 대예배인데도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방언이 막 다다다다다다다 터진대. 방언 안 터지는 사람은 또 빈듯이 눕더니 귀신이 나가기 시작. 혼자 소리를 내고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야 돼. 근데 설교하다가 마이크를 놓고 내려가서 붙잡고 뭐가 안 나가? 그랬더니 나는 마귀야. 예. 근데 언제 들어왔어? 5살 때 들어왔지. 그래야지 예수는 나가. 그러니까 이제 탁 나갔어. 얘한테는 나갔는데 바로 옆에 또 들어갔다. 요것이 13명한테 돌아댕기죠. 이야, 이게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들어간 놈, 그 놈을 예배 다 마치고 기도실로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는 나가. 안 나간대. 나가! 안 나가. 얘가 동대문이 좀 다니는데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하는데 내가 그랬어. 야, 이 마귀야. 너 왜 개척교회 하는 이 전도사, 내 그때 전도사 불쌍하지도 않냐. 성도들 많이 모여 50명 모였는데 왜 여기 와서 또 들어. 큰 교회 가서 좀 더 큰 교회 가서. 내가 마귀한테 사정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강남에 있는 큰 교회는 내가 손댈 필요가 없어. 그거는 이미 우리 거야 이러는 거야. 잘 들어요. 영계 속에는 이미 우리 거야. 그래서 왜 우리 교회 와서 떠들으니까 하늘의 능력이 너희 교회에 있다. 자, 벌써 하늘에서 옷 같은 것이 사상 내려온 그 느낌이죠. 이걸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너희 교회에 있다. 두고 봐라. 반드시 너는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아.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해. 그래서 너가 크기 전에 내가 꺾어버리려고 여기 온 거야. 나는 너를 풀어줄 수 없어.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러는 거야, 사탄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가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때 내가 영계 속에서 확인을 했어요. 아, 주님이 나를 쓰려고 하는구나.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그때부터요, 귀신 걸리는 건 손만 대면 다 태어나가고, 병든 사람 손만 대면 다 태어나가고, 그때부터 막 부흥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할렐루야. 완전히 사역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헌금이 무서운 거예요. 헌금이 순교적 헌금. 아브라함 집에 와서도 봐요. 그동안은 계속 약속만 하잖아요. 독자를 줄이라, 아들을 줄이라, 줄이라 해놓고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가 새 찾아오더니 아브라함한테 송아지 한 마리를 얻어먹어. 뭘 얻어먹어? 송아지. 천사는 사실은 물질을 먹어도 배가 불러 안 불러. 안 먹어도 고파 안 고파. 안 고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가 말해요. 자, 나를 인정하거든. 내가 지금 소를 잡았어. 버터를 만들어 올 테니 이것을 드시자. 그러니까 해가지고 오라 그래. 사실 천사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은 거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순교적 헌금을 요구하는 거는요, 돈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받은 거야. 아멘.